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 코딩 작업 상급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관련된 것은 이제 라이센스 KPC ORKR에서 모든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제 시험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이트입니다. 같이 한번 방문해 볼까요? 자, 사이트를 이제 방문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자격 소개 한번 가보면 여기다 마우스를 놔두면 왼쪽에서 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이 있죠. 네, 한번 클릭해 주면 자,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자격에 대한 특징이죠.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컴퓨터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과목은 1급, 2급, 3급으로 있는데요. 3급은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설계, 또 기본 프로그래밍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시험 시간은 4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스크래치는 이제 2.0 버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되는 기준은 이제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자, 응시료도 급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시험 시간은 이제 3급은 9시부터, 2급은 10시 반부터, 1급은 12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3급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2급을 도전할 때는 과목 수가 조금 더 많아지죠. 2급은 컴퓨팅 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설계. 네, 이게 이제 나눠진 거죠. 네, 프로그램 언어 이해와 프로그래밍, 또 피지컬 컴퓨팅 이해. 이거는 이제 45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팅 적 사고력과 알고리즘, 정보 리와 정보 보안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갔고, 실생활과 IoT, IoT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IoT 코딩을 해서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출제 기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3급부터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컴퓨팅 사고력의 이제 필요성인데요. 생활 속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네,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종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 소프트웨어 사용이 실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컴퓨터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절차적 문제 해결에 대한 의미, 중요성을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출제되는 요소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소프트웨어 종류,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 필요성,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 사고력의 구성 요소, 절차적 문제 해결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다.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출제 요소입니다. 문제를 표현하고 분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 방법 탐색, 문제 해결 방법 비교, 선택.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 요소로 보고 있고요. 자, 기본 구조와 알고리즘 쪽에는 이제 실생활의 사례와 연계해 가지고 알고리즘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것에 대한 의미, 중요성을 알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제 해결 절차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 표현법으로 나타내게 할수 있겠다. 자,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 중요성, 컴퓨터에 대한 기능, 알고리즘의 관계, 순서도 작성, 알고리즘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과목 2는 이제 프로그래밍, 일명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반복문, 조건문,
기준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화면 구성, 주요 용어를 알수 있도록 하겠다. 주어진 블럭을 이제 블럭이 주어지는 거죠. 순차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목표물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반복되는 명령을 블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몇번 반복하겠다. 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겠다. 뭐 계속 반복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논리 연산, 관계 연산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자, 이벤트에 대한 개념, 변수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좌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함수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면 연결, 대화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네, 출제되는 요소는 이제 엔트리 또 스크래치에 있어서 순차, 반복, 선택에 대한 내용, 변수, 입출력, 이벤트, 신호, 산술, 비교, 그다음에 리스트, 무작위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50점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문제 해결에 관련된 거죠. 네, 이게 이제 30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에서 20점 이렇게 해서 이제 100점 만점이 되겠군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2급도 궁금하죠. 2급은 조금 더 어려울까? 네, 2급 한번 눌러보세요. 자, 2급은 우리가 이제 과목이 좀 많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쪽에서는 사고력에 대한 이해와 적용, 자료 정보가 무엇인지,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네. 문제를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것,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에 대한 개념, 네. 그다음에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생활 속 문제 해결, 저 주어진 문제를 이제 단순화, 추상화 시켜주고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규칙을 탐색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순서에 따라 설명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겠다 그거고요. 알고리즘에 관련된 건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설계, 표현, 또 오류를 찾아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점이 나오고요. 프로그램 언어 이해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건문, 반복문, 변수, 연산자 이해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 문제에 대한 조건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오류를 확인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에서는 이제 순차, 반복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다중 선택, 다중 반복 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변수, 상수 이해할 수 있는지, 좌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신호 복제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 장면 연결, 함수, 리스트 사용할 줄 아는지, 이런 내용이 이제 50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에서는요, 실습하지 않고 이론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 로봇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모델링을 하는지, 센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센서를 기반으로 이제 하드웨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지, 센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비셀, 드론이라든지 가로등이 밝으면 꺼지게 하겠다. 그러면 얘가 이제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센서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내가 지나가면 가로등이 켜지죠. 움직임 센서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런 센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2급에서 출제되는 형태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1급도 궁금하죠? 1급 한번 볼까요? 네. 자, 1급은 이렇게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네. 컴퓨팅적 사고력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추상화하고 데이터를 수집, 변환, 분류할 수 있는지, 또 알고리즘에 대한 제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이제 1급으로 갈수록 더 세부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 윤리는 조금 쉬운 편인데 정보 보안에 관련된 게좀 어렵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사물들끼리 이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죠. 내가 하이패스를 딱 지나가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 카드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이제 그것에 관련된 보안. 사물 인터넷이 무엇인지, 또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제 사례들에 대한 내용. 자, 이런 것들이 출제를 되겠다, 그러고. 자, 코딩에서는 이제, 조건문, 반복문, 변수, 연산자, 효율적인 프로그램 설계, 순차 반복 구조, 다양한 조건을 이제 쓸수 있는지, 좌표를 이해할 수 있는지, 변수 상수 이해할 수 있는지, 신호 복제할 수 있는지, 함수 사용할 수 있는지, 리스트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출제를 하겠다 그거고요. 그래서 2급이나 1급은 코딩이 배점이 높지만 1급 같은 경우는 코딩이 20점밖에 안 됩니다. 네, 대신 이제 다른 이론적인 내용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급, 2급, 1급은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시험 일정을 보면은요, 거의 매달 있어요. 매달 이제 보면은 이제 접수 기간이 매달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고, 시험 일자도 거의 매달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넷째 주 토요일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쭉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급 시험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유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답안 작성 요령은 여러분 바탕 화면에 보면 SW3-시험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걸 더블해주면 수험번호-성명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본인의 수험번호-이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답안 파일이 있어요. 답안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답안 작성한 다음에 저장해 주면 되고, 또 이제 코딩에 관련된 건 이제 또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작성한 다음에 그대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답안에 관련된 내용이 쓰면 되고요. 또두 번째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제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순서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순서도에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하는데 알맞게 코딩하시오.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 알맞게 코딩하시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알맞게 코딩하시오.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맞게 코딩하시오. 코딩하시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받게 된 이제 시험지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급 시험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컴팅적 사고로과 문제 해결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2번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과목에서 알고리즘 설계해가지고 순서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또 프로그램 언어에 관련된 거. 자, 이런 조건에 코딩을 하세요라는 것이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피지컬 컴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 거리 센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급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는 답안 파일이에요. 답안 파일을 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작성한 정답을 적어주면 되고요. 코딩은 직접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해주면 돼요. 자, 1급 시험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면은, 자, 1번 문제 이렇게 보여주죠? 네, 답안 작성 요령. 2번 문제 좀 어렵죠? 네,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3번 문제 순서도인데요. 순서도 기호도 이렇게 가져오세요라는 거예요. 내용뿐만이 아니라 기호도 가져오세요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안에 관련된 문제, 또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죠? 네. 다음에 이제 스크래치에 관련된 코딩입니다. 이런 문제를 코딩하세요. 10점이 되죠. 또
또 엔트리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10번 문제에서 또 이런 조건에 맞게 코딩을 하세요. 조건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엔트리인 경우도 이제 이런 조건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격증은 1급, 2급, 3급이 있고 또 스크래치로 응시할 수도 있고 엔트리로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